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발 관리 용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 구독자님들이라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신발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신발을 좋아하신다면은 신발 관리에도 정말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신발 관리 용품들 한 개씩 소개시켜드릴게요. 신발 보관 부분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요 슈브제입니다. 제가 이 슈브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신발장이라고 하면은 진짜 안 신는 신발들을 모아놓는 창고같이 변해버렸고, 요 슈브제에 제가 항상 신고 다니는, 자주 신는 신발들을 넣게 됐습니다. 사실 이 슈브제는 이제 워낙 유명해서 스니커 매니아 분들이라면은 꼭 알고 계실 아이템일 것 같은데, 그냥 플라스틱 상자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열어서 신발을 되게 간편하게 꺼내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심지어 이거를 높게 쌓을 수 있어서 이거 자체가 그냥 신발장이 되는 거죠. 원래 신발장에 신발을 보관할 때는 뭔가 막 꾸역꾸역 넣고 막 꺼내고 그런 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 슈브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신발을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놓을 수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되게 깔끔해서 저는 진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게 가격대가 좀 세요. 이게 하나에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막 여러 개를 구입해서 벽면을 가득 채우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신발 하나 구입할 적에 슈브제 하나 같이 구매하는 식으로는 나쁘지는 않다 정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신발을 단독으로 보관할 수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는 요즘 시중에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이 슈브제가 원 오브 카인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게 우선 환경 호르몬도 안 나오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신발 보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신발을 좀더 오래 예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가격대가 나가더라도 이 슈브제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슈즈 보관 아이템은 슈즈 랩인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조금은 생소하신 아이템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리셀샵이나 뭐 그런 데서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샘플로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이 슈즈 랩을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정말 신발을 장기 보관해야 될 때. 이게 신발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때문에 신발이 어쩔 수 없이 삭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아예 랩핑을 해서 공기에서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아이템입니다요. 우선 구성품은 요 비닐이랑 슈즈 페이퍼, 제습제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정말 리셀 목적이 아니고서야 사용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정말 사용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긴말할 거 없이 한번 랩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요 비닐을 막 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발에 제습제도 하나 넣어주시고, 대충 감싸서 이 봉투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기가 빠질 수 있게 여기 상단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테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테이핑까지 다 됐으면은 이거를 드라이기로 뜨겁게 열을 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슈즈 랩핑도 끝인데요. 정말 신발을 장기 보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선물용으로라도 좀 신발을 근사하게 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재미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요거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요 슈즈 랩핑마저도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발 보관 아이템은 부츠 키퍼인데요. 사실 운동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번 연에 롱부츠가 유독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런 롱부츠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요 부츠가 이렇게 목이 길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항상 옆으로 이렇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옆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가게 되고, 특히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는 부츠들 같은 경우는 요 지퍼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부츠는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츠 키퍼를 간단하게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별거 없지만 이렇게 부츠 키퍼 하나만 꽂아서 보관을 해도 롱부츠 같은 건 좀 더 예쁘게 오랫동안 신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롱부츠나 목이 좀 높은 신발을 즐겨 신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츠 키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신발 관리 부분 제품들인데요. 첫 번째로 요 제골기입니다. 제골기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발에 맞지 않는 좀 작은 신발들 있잖아요. 요거를 신발 안에 넣고 이렇게 돌려주시기만 하면은 제골기가 늘어나면서 신발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제골기 안에 신발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신발을 끝까지 넣어주시고 이 제골 여기를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발볼 부분이 엄청 막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골기를 넣은 부분이랑 안 넣은 부분을 비교해보시면은 이쪽이 엄청 팽팽해진 느낌이 들죠. 이렇게 제골기는 신발 자체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 아니라 신발을 살짝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즐겨 신는데 조금 발이 타이트하다라고 느껴지는 신발에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관리 아이템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부츠 키퍼와도 비슷하고 방금 소개해드린 제골기와도 조금 비슷한데 바로 요 슈트리입니다. 요거는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앞코 부분에 주름이 가지 않게 본연의 모습을 예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신발을 보관할 때는 신발에 주름이 가 있기도 하고 신발 자체가 좀 찌그러져 있기도 한데 이렇게 슈트리를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가피 부분 자체를 좀 더 팽팽하게 예쁜 모양으로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슈트리 중에서는 제가 소개해드린 뭐 이런 슈트리도 있지만 신발을 착용함과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 슈트리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신발 클리닝 부분, 클리닝 아이템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스니키입니다. 사실 이 스니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광고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해보고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광고를 찍었던 것들 중에서도 저는 이 클리닝 티슈가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낱개로 들고 다니면서 더러운 부분이 생기면은 그냥 쓱쓱쓱 문질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밑술 부분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이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몇 번 문지르기만 했는데 이 미드솔이 엄청 깨끗해지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클리닝 제품들을 써봤지만 이 스니키 티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사용하기가 너무 간편하고 세정력 또한 정말 우수합니다. 광고가 사실 끝났는데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강추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클리닝 아이템은 이 스웨이드 지우개인데요. 저도 이거 그냥 인터넷에 스웨이드 지우개라고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구매를 했는데 왜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얼룩이 생기거나 그러면 세척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엄청 딥한 얼룩은 지우지 못하더라도 간단한 얼룩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지우개로 빠르게 지우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생긴 거는 진짜 그냥 지우개처럼 생겼고요. 우선 저는 팀버랜드를 준비해봤고요. 정말 많은 얼룩이 져있는 아이인데 요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코 부분 보시면은 굉장히 깊은 얼룩은 다 지워지진 않지만 웬만한 얼룩은 다 지워지는 편입니다. 사실 요 지우개를 쓴다 그래서 정말 막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작은 얼룩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저는 요 스웨이드 지우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 제가 이렇게 신발 관리 용품을 서칭해보면서 아 이런 거는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아이템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방수 키퍼예요. 보시자마자 눈치를 채셨겠지만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저희가 신발을 젖지 않기 위해서 신발 위에 신어주는 방수 키퍼입니다. 이게 또 들고 다니기 좋게 파우치까지 함께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하면은 요 파우치를 가방
가방에 넣고 나가서 아 비가 오네? 이러면 이걸 이제 신발 위에 신어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허접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아웃솔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지퍼랑 조이개가 달려 있어서 난 보기에 허접해 보이지만 완벽한 방수를 해준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 저도 이 신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방수 키퍼도 사이즈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6,70 정도면은 라지 사이즈가 맞다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사이즈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큰 거를 사야 됩니다.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날, 정말 비가 오는 날이라면은 습기도 굉장히 많이 차있고 신발도 젖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맞는 방수 키퍼는 소용이 없다. 그냥 무조건 큰 거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신발 위에 씌우는 방수 키퍼까지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갑자기 막 비가 온다 그래서 주섬주섬 꺼내서 신발 위에 신으시는 분들이 정말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꽤 실용적인 것 같고 심지어 예뻐. 저는 이걸 씌우면 되게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이 그냥 원스타보다 이거 씌운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뭔가 리고앤스 느낌도 나고 여튼 여러분들 이 제품도 한 번씩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조던 1탄 하이를 좋아하신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그 아이템인데요. 바로 이 고무끈입니다. 이 조던 1 하이 같은 경우는 목이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매번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신발끈을 조금씩 풀고 다시 묶고 하는 그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냥 기본끈은 이렇게 텐션이 없어요. 근데 이 고무끈은 이렇게 텐션이 굉장하다는 점, 심지어 생긴 것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끈으로 신발이 묶여졌을 때는 이렇게 혀를 아무리 앞으로 당겨도 좀 벌어지는 공간이 제한적인데 이 고무끈으로 바꾸면은 굉장히 신고 벗는 게 편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고무끈으로 모두 변경을 해봤는데 이렇게 신발끈이 늘어나면서 그냥 신발을 신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옆으로도 신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할 불편함 없이 그냥 이 고무끈을 끼워 놓으시면은 되게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고무끈을 한번 써보신 분들이면은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항상 고무끈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외관상으로도 거의 일반 끈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색상도 되게 다양하고 끈 길이까지 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목이 높게 올라오는 제품이나 조던 1탄 하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고무끈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신발 관리 용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신발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영상 보시면서 아, 저 제품 진짜 유용하다, 저 제품 진짜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한 번이라도 계신다면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